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싱글에 나올 타이틀곡인 눈부신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공연을 서강대에서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친구 추가를 하시고 저한테 방명록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방명록? 이렇게 타임라인 게시물을 남기셔서 어떻게 이별이 눈부실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데 제 실제 얘기고요. 이별을 하는 순간에 이제 제가 차였죠. 네, 차였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앉아있고 그 친구가 얘기하고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데 그쪽에 햇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광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없어지는데 정말 슬픈데 이게 꼭 곡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만 정말 슬펐어요. 정말로. 근데 그래 이거는 꼭 곡으로 쓰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헤어졌으니까 뭐 이런 일들 잘 못하고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군대 가서 이제 좀 감성이 좀 초절정일 때 그때 책을 읽으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낮에 한 유혈이라서 눈부신 이별이라고 곡을 지었고요. 마지막 곡 눈부신 이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데일리노트였고요. 다음 무대 계속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데요 볼 수 없는